안녕하세요, 이경규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협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를 넘어 야당 사이에서도 협치를 하자,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당을 넘어 사이좋게 지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곤 합니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요즘 눈에 띄게 사이가 좋은 국회대표 남사친과 여사친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책의 주인공은 바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과 바른정당의 대표이신 이혜훈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시큼해집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십시오. 노회찬 씨도 비례대표로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일관된 정치 소신을 가지고서 우리 서민 정치를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밝혔던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창원 성산 정의당 노회찬 후보 당선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신뢰하고 원내대표의 소임을 맡겨준 정의당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묶고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경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예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분이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법이다, 칸막이다 이러시면서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범이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걸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가서 집행을 했다라는 집행주범의 의혹이 있고 직원들에게 파기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파기주범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금방 들은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 어떻게 그 중요한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합니까?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알아듣고 있어요. 평균적인 수준에 다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들으시면 평균 미달이신 겁니다. 한나라당 이혜훈 당선자. 정의당 이혜훈 후보 서울선. 경제를 잘하는 적임자라고. 여성 경제 전문가라는 면모를. 바른정당의 새 대표로 3선의 이혜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방선거 제압하겠습니다. 총선을 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뭐, 일로 오세요. 예. 나는 먼저 했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원래 예쁘지만, 미모에 손상됨이 없이. 난 이번에 그 용어를 처음 알았는데, 남사친, 여사친. 아, 저도 이번에 그거, 일부에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나 똑같네. 17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이혜훈 의원도 17대 국회의원이 되었거든요. 13년, 14년 된 것 같은데요. 2004년이었던 것 같으니까, 예. 예, 그때 2004년 12월 말에 그 이 동남아에서 이제 쓰나미라고 큰 어떤 재난이 발생했어요. 국회에서 시찰단을 보내는데 저하고 노회찬 의원님이 4명 중에 2명 멤버였어요. 한 8박 9일 동안 이렇게
보락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까 정말 막 이렇게 가족 같고 동지 같고 그래요. 내가 이거 치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너무 재밌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예. 오, 아유,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예.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 제가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잉크입니다. 예. 저는 잉크입니다. 예. 예. 그 저희가 늘 뭐 이렇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두 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만화로 이렇게 그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시사 만평 우리 장글이. 예. 이제 박하빈이 와 계십니다. 어, 아,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굉장히 예. 이렇게 예. 젊은 분인 거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죠? 예. 어우, 안녕하세요. 저, 네. 그려왔어요. 네. 아, 그 이미지를. 예. 어머, 근데 어떻게 똑같이 그리세요? 네. 역대급인데요? 진짜 역대급이에요. 꼼짝 마시오. 항상 핵심을 찌르는 촌철새. 예예예. 예. 거미줄도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쫙 하시는 거지. 내가 빨갛게 이제 곤지를 바른 게 호박매처럼. 이은 이은님은 오늘 어디 전집 다녀오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전을 부치는 모습으로. 네. 아, 아 따뜻한 모습. 오 어,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마음에 드십니까? 어, 저보다 이쁘잖아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이따가 예.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이제. 그 제가 보니까 두 분하고는 좀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저 노 의원님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예, 예. 오랫동안 사실 만나고 싶었는데, 예, 예. 그래서 뭘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 뭡니까? 어머, 이게 뭐죠? 아, 뭡니까? 6학년 4반이에요? 6학년 4반. 예. 6학년 4반이니까 이게 초등학교인데 이게. 아. 이게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같은 초등학교거든요. 같은 초등학교입니다. 어머. 부산 철양 초등학교. 철양 초등학교는 철양... 아는데 철양 초등학교 출신들이세요? 예예. 예. 노 의원님이 예. 저랑 같이 학교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나이가 예. 저보다 4살 많으시니까 예. 6학년 때 아, 제가 2학년이셨구나. 그 저기 이정규 선생의 형님이 계시죠? 예, 저 위에. 두 살 위에. 예예. 그 내 2년 후에.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정규. 예예예. 예. 내 동생이 3살 아래인데 예. 다 그 비슷비슷하게 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예. 학교 때도 이러셨어요? 예. 아, 초등학교 때도 아, 이러셨어요? 이경규 선생이 철양 초등학교가 배출한 가장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예. 위대한 예. 졸업생. 넘버원 넘버원. 학교 때도 자기 주장 주장이 강하고 예. 개성대로 놀아가지고 예. 그래서 예. 싹이 그때부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싹스가 보였네요. 예. 제가 근데 어디서 이게 괴담인지 네. 사실인지 알아서 어릴 때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맞았다는 소문은 진실이에요? 이게 이제 네. 그 때렸다는 사람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아 우리 동네 같이 맞아. 놀던 네. 후배인데 내가 많이 때렸어 내가 좀 많이 만져줬어 아니 그, 제가 좀 많이 맞았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 그 아, 맞은 뭐, 거는 사실 아니요? 뭐 창제인가? 탐제인가? 이거 뭐 조심이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저랑 좀 인연이 좀 있으시죠? 제가 일종의 도와드렸는데 진짜 크게 도와드렸는데 어떤... 뭐냐면 이 프로 처음 시작할 때 네네네. 첫 출연자가 아마 유승민 아, 예, 예, 예. 전 후보였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네. 원래 대선 끝나고 나서 자기는 조용히 네네. 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초청을 하신다고 그런데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예, 예. 이 프로 안 나가면 다음 선거는 안 도와준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잘하셨네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출연시켜드렸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설득도 필요하지만 때로 협박도 좀 필요합니다. 예. 예. 좋은 협박을 하셨네요. 예. 자, 오늘 정말 그 핫하신 두 분이 나오시는데 일단 뭐 우리 정의당 원내대표님이죠. 예, 예.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바른정당 대표님이 되셨는데
좀 늦었지만 네. 진심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아, 위로를 받을 일이라서.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세요? 아, 저희가 지금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엄청 가시밭길을 가고 있고 고생이 바가지거든요. 네. 예. 최근에 와서 힘들어지네요. 예. 그 원래 힘든. 원조. 원조. 아니, 원조. 그래서. 김선희 저희가 정의당을 다시 생각하고 네. 정말 야, 정의당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나 그 오랜 기간을 그래요. 그런 데니까요. 벤치마킹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뭐 근데 그 저희가 참 환영하기도 좀 난처한 거예요. 네. 이게 갑자기 불우이웃이 됐어요. 그러나 꿈은 원대하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고자 하는 일이 크기 때문에 이게 섭섭해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또 고생도 젊어서 고생은 또 사서도 해야죠 뭐. 예. 예. 뭐, 사지 않아도 자주 옵니다. 말씀하신 두 분이 같은 정당 같아요. 예? 지금 좀 저희가 싱크로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요? 최근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예. 그, 얼마 전에 그저 표창원 의원님이 네네. 그 우리 노회찬 의원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후보를 거론했는데 어떻게 야. 뭐, 솔직히 기대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실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 아닌데 네네. 제가 법무부와는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 예, 제가 과거 민주화 운동 취지로도 그랬고 네. 제가 다년간 이제 그 법무부의 그 보호와 관찰하에 보락을 함께한 그런 정말 간결한 관계죠. 네. 예, 그래서 뭐 거론되어도 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은? 의원님께서는 그 경제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경제부총리 제안이 들어오신다면 하실 의향은 혹시? 일단 뭐 정권이 다른데 그게 뭐 네네.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받을 수는 없죠. 예. 야, 그 바른당 입장에서는 바른당이 집권해서 네.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부총리든 총리든 그건 대통령이든 네. 이제 하시겠죠. 저희들은 또 그걸 막아야 돼요. 그렇죠. 아 막아야 되는 거죠. 저희는 저 엄청난 철벽 방어를 뚫고 또 돌진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내야 되고요. 예, 당분간은 근데 이제 도와줄 겁니다. 아, 예. 지금 예, 왜냐면 예. 공동전선 엄청난 벽이 눈앞에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될 거 많아요. 예. 아, 지금요? 예. 예. 아, 전철사련입니다. 예. 예. 저희 초등학교 선배님이시라. 아, 초등 초등학교 대단하다. 교화에 보면 태백산 전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래서. 잠깐만 초량하고 태백산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과의 한 절반이 태백산이 쭉 나오다 보면 백두대 가는 지리산 같아요. 의원님은 너무 못 물어보겠어요. 그죠? 네. 뭐라 네. 두 분 소개를 제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그 17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입사동기네요. 입사동기죠. 4년 계약지. 네. 네. 재계약 확률 50%. 네. 비정규직. 비정규직. 예. 예. 우리 비정규직 입사동기예요. 네, 그리고 이분 그 서열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 서열은 당연히 선배님이 믿죠. 아니요, 뭐 서열이 같죠. 예. 예. 같은. 선수가 같을 때는 연령순이거든요. 삼성. 아, 중요한 건 정신 연령은 같습니다. 같이 놉니다, 그냥. 예. 예. 초등학교 선배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의외의 정보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어린 시절에 첼로를 하셨답니다. 죄송해요, 너무 안 어울려서. 아니, 좀 집안이 좀 먹고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보통 평범한 집안에서는 이게 첼로 배우 첼로, 예. 그래도 우리 시절에 특히나 정말 우리 하모니카나 불고 이랬지. 무슨 이거를 할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걸 하시게 됐습니까? 예, 뭐 저희 집이 그렇게 유복한 편이 아니었는데 네. 부모님이 아주 악기 하나씩은 꼭 해야 된다. 아~ 그리고 그게 그런 것이 그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오, 정말 깨어있는 예, 성각자시네요. 그, 근데 왜 첼로를 택하셨어요? 네, 첼로. 아, 전 제가 보니까 알리는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소리 내려면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첼로는 크니까 아무데나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첼로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 첼로가 네.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내거든요. 아~ 소리 잘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 이제 경기고등학교
개국기념 일날 가서 이제 연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여학교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나갈 때였어요. 근데 그 영접공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네. 몇 년 동안 일을 하신 겁니까? 영접 직접 한 거는 몇 년 안 돼요. 네, 네. 예, 그거 한 2, 3년 되는 거고요. 어, 뭐 하면서 뭐 산재도 당하고 뭐 별일 다 당했죠. 산재까지. 예, 산재만 당한 게 아니라 산재 은폐. 회사에서 은폐를 당했구나. 산재를 신고하면 60%의 임금이 나오는데 그 대신 회사가 이제 산재가 발생한 건수가 기록되면 보험료가 높아지니까 그 100% 다 줄 테니까 네. 산재로 하지 말고 그 대신 나와서 일해라 이게. 그런 걸 많이 겪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은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각성한 사람으로서 좀 이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간다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거기서 제가 그걸 겪으면서 이걸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 내가 사람, 이것 때문에 사람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냥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이 지금도 제일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이제는 저 예은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부산 출생이십니다. 이 부산이 공통점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서면에서 났습니다. 서면이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를 서면에서 다녔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서면에서 웬만한 애들 저 안 때린 애들이 없어요. 초라해서부터 맞춰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연구위원, 영국 레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노현님과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양자 음주. 예. 예. 지금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 우리 저 의원님 시댁이 아주 유명한 정치가 아하. 집안이다. 네, 네. 그렇죠. 그럼 정치 이모부터 뭐 금수저였습니까? 아이고 금수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예, 예. 솔직히 내용을 들여보면 흑수저의 흑수저예요. 왜요? 왜냐하면 시아버님이 이제 현역이시던 시절에 돌아가시고 보궐이 그 자리 네, 후임을 네. 뽑는 보궐선거가 있어서. 아. 지구당 당직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저한테 그 고인이 살아생전에 정치는 당신이 잘한다 그랬다, 당신이 할 거라 그랬다. 며느리가 그러니까. 더 나아. 유명한 일합니다. 며느리가 더 나아. 아, 정치에는. 예. 네. 근데 뭐 아마 아버님은 그게 아니라 아버님 선거 때 가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남편은 아예 정치 관심 없다고 남편과 그 형제들은 아하. 아예 선거 때 오지도 않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야 본인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네.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그렇게 제가 막 나갈 수 없잖아요. 막 나갈 수가 없으니까 며느리니까 눈치 좀 봐야 되니까 네, 며느리는 이제 가서 하는 네. 뭐 일을 해야죠. 아.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뭐 화장실 청소, 전화 받기, 커피 타기, 뭐 현수막 떨어지면 붙이기 이런 거를 했더니 예, 예, 그걸 예. 아마 얘가 밑바닥부터 잘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신 것 그랬고 공천신청은 이렇게 압박을 받고 내몰려서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공천신청 하느라고 제가 사퇴를 사직을 했어요. 사표를 내고 와서 입당원서를 쓰고 공천신청했는데 나흘 만에 서류 면접에 야. 서류 심사에서 잘렸으니까. 오. 근데 서류 심사에서 잘린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가족은 자격 박탈이래요. 그리고 제가 실업자가 됐으니 네네. 이게 뭐 금수저라고 볼 순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직장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다가 셋째를 가졌는데요. 네네. 근데 계속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뽑지 말리잖아. 여자는 저런 데니까 걸핏하면 출산휴가 쓰고 그런 얘기를 네네네. 하도 많이 들어서 네네. 제가 도저히 거기다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넘어갔는데 네네. 직장마다 정기 산행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 직장도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도봉산 가는 날이었는데 이 만삭인 상태에서 이야. 주차장에서 이제 산통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등산복을 입고 등산백을 메고 이제 그 분만실에 들어오니까 간호원들이 저를 뭘로 봤겠어. 거의 뭐 사람이 아닌 그렇죠. 걸로 쳐다보고 숙덕거리고 결국 그날 이제 출산이 끝나고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산행을 안 가게 되면 결근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등산을 안 했다고 그건 저기 근무일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무단 결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해서 이제 막 출산을 했다고 했더니 저는 당연히 기대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숨기고 댕겼어 네. 너무 힘들었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뭐야 출산을 봤으는 거야 하고 이제 짜증을 내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정말 무단 출산했다고 구박하는 그 네. 무단 출산했다고 네. 이런 세상 바꿔야 된다. 굉장히 그게 강해서 출산휴가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그 여성단체 활동을 제 발로 찾아가서 이제 같이 하게 돼요. 하셨군요. 아, 이 길이구나. 그리고 정치로 가자. 예. 근데 뭐 똑딱 떨어졌죠. 저 그래서 그때부터 네네. 공천은 저하고 진짜 인연이 없는지 저는 공천을 네 번 다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죽다 살아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명박 후보가 직접 관련된 권력형 비리 때문인가 하는 분노에 찬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현역 의원 한 사람만 신청한 단수 후보 서병수, 이혜훈 의원 등 친박근혜계가 아홉 곳으로 60%에 이르는 것.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서초갑에 나란히 도전장을 내민 이혜훈, 조윤선 후보. 특히나 2016년에 치러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바로 본선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본선 결승이었어 사실. 아~ 네. 결승이었는데 그 치열한 뭐 현역 대통령이 직접 미는 사람과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역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린 외면한 그 처지에서 붙었는데 면접장에서 멀찌감치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앉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안 앉을게요. 선은 위치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갑니다. 하나다 서로서 가자. 하나다 서로서. 이혜훈 전 의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겼습니다. 이혜훈 후보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습니다. 그걸 이겼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네네. 국회의원 되시고도 워킹맨 신세를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초선이었을 때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네네. 선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뭐 선거하느라고 우리 막내를 제가 입학식에 못 데리고 가고 동네 아주머니가 데려왔는데 네네. 그 아주머니가 애를 놓치는 바람에 애 잃어버려가지고 한밤중에 찾았죠.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이제 여성 의원들끼리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동병상림이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제 우리 네네. 정의당에 저랑 같은 상임위를 한 적이 있어서 초선 때 예, 예, 예. 그때만 해도 네. 저도 심상정 의원님도 다 애가 비슷하게 이제 초등학생인 그런 같은 또래 예, 또래였으니까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막 상임위를 시작해서 헐레벌떡 국정감사장에 들어가는데 심상정 의원이 지나가는데 네.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 냄새가 나서 제가 순간 오늘 운동회 있어요? 김밥 샀죠? 이랬더니 네. 근데 심상정 의원이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왜냐면 제가 그날 아침에 운동회 때문에 국밥을 싸고 신상정 의원이 얼마 전에 슈퍼우먼 방지법 네, 네. 너무 공감해요. 정의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건데 네, 네, 네. 육아와 그다음에 돌봄은 그 부부의 공동 책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네. 개인들에게 그 부부지간에게만 맡긴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네.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이를 공동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네. 결국에는 여성이 다 전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능력을 갖다가 사장시키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 얻는 대신에 한 생명이 사실은 폐기되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게 출산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육아라면 누가 애를 갖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획기적으로 일어난 게 시급히 필요한 거죠. 슈퍼우먼 방지법. 네. 네. 정의당이었습니다. 아이, 공익 광고 때문에 죽겠어요. 공익 광고 금지법을 예,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말씀하시고 예,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입니다. 제가 예. 뭐 대학 같은 데 강연 가게 되면은 그 남학생들에게 특별히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텐데. 네네. 결혼하기 전에 갖춰야 될 것 중에 필수적인 것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다. 아. 요리를 배우라. 아. 그래서 제 조리사 자격증을 갖다가 네. 몇 개라도 따라. 그래서 이게 저는 그 결혼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요리 잘하세요. 그럼 어떤 요리? 좀 최근에 한 요리로는 뭐 중국 광동식 생선 요리.
7.5. 예, 제가 낚시로 잡은 우럭을 이렇게 쪄가지고 예, 예. 좋은 간장 베이스에다가 뭐 포도씨 기름, 예, 예. 파, 이렇게 하는 황금지, 예, 황금지, 최근에는 예, 예. 아주 맑은 요리.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파스타를 섭렵해가지고, 파스타. 예, 제가 어떻게 봉골레와 알리오 올리오 좋은 재료 다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그 의원님 노후 준비가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기 하나도 못. 나는 거 좋아서 아니, 하는 거죠. 아니 이경기 씨도 요리 좀 하세요? 저도 다 아, 해요. 해요? 예. 예. 뭐 저 질기 매운탕 같은 것도 하고. 어머, 그거 정말 어려운 건데 이 고난도를 예, 하시네요. 예, 예. 뭐 저... 여성들도 진짜 어려운 건데. 저희 저랑 초등학교는 저랑 초등학교는 필수적으로 요리를 예. 했어요. 예. 저희 초등학교 때 요리를 예. 했어요. 거의 작업자족을 가르치는 태백산전기. 자, 정말 예. 어마어마한 학교네요. 네. 이번 대선 때는 이제 그 정의당, 바른정당 서로 호감을 좀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사기는 당이 아니냐. 그래서 노 의원님이 TV 토론 중에서 예 의원님에게 또 뭐 고백을 하시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예, 제가 예. 뭐 어느 TV 토론에서 예, 예. 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예, 예. 대단한 비밀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개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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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도 그걸 많이 했는데 왜 저는 보도가 안 될까요? 이렇게 진보 보수 이렇게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성향이 다른데도 뭐 인간관계에서는 뭐 이렇게 아유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없죠. 예 그리고 또 생각이 이제 노선이 좀 다른 네, 건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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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히려 그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올인하고 하는 아하. 그런 걸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 되셨군요. 네. 네. 자 그래서 마음도 잘 맞는지 제가 이 이심전심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어머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거는 못 들었는데. 아주, 아주 쉬운 퀴즈예요. 네. 강호동, 이경규 누굴 더 좋아하시나요? 이경규. 하나 둘 셋 해야지. 자, 네. 강호동, 이경규 하나 둘 셋! 이경규! 이거 좋으네요. 한 번 더 해야겠다. 유재석, 이경규 하나 둘 셋! 이경규!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추가 질문할 것도 없고 그죠? 예. 너무나 그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정치적인 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자, 이 사드가 임시 배치가 되었습니다. 잘한 일, 못한 일. 하나, 둘, 셋. 잘한 못한 일. 못한 일. 아, 여기서 나눠줬어요. 네, 벌써 노선이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네. 저는 사드는 이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네네. 수단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은 건데 네. 사드가 물론 뭐 100%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드 말고 다른 특별히 더 좋은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은 알래스카를 넘어서 심지어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쏘는데 네네. 그럴 때는 하루라도 빨리 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죠. 아, 저는 뭐 사드는 필요하면 배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이제 개발되는 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놓는다라고 얘기해왔는데 네네. 왜 갑자기 사드가 필요하냐 이거죠. 집에 갑자기 쥐가 막 생겼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쥐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모기약을 사봤어. 아, 쥐 잡는데 왜 모기약을 사봤냐 이게. 그래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 때문에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에서 더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꼭 코너로 나온 게 아니니까.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한마디만 저기 ICBM은 북한이 네. 미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우리를 목표로 하는 거죠. 우리가 목표죠. 아.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ICBM이 필요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 아. 제가 붙어 있으니까 뭐 그건 아니라고. 뭐. 미국을 묶어놔야 우리를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예. 아시면 한 방으로 미국을 묶어두지 못합니다. 예. 와 이거 끝이 없죠? 야 끝이 없네요. 예. 역시 두 분은 다른 정당입니다. 예. 처음에 같은 정당인 줄 알았는데. 예. 야 이거 딱 이게 나오니까 벌써 딱 잘랐으네요. 예. 피도 눈물도 갈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해훈 의원님, 심상전 의원님 예. 두 분 이름을 대면 예. 어느 분이 더 좋다. 그럼 이제 노회찬에겐 이해훈, 심상정 하나, 둘, 셋. 예.
지금 정신 좀 차리시고 짜증 안 내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예. 지금 태백산 중이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김지선 김지선 누굽니까? 야 제가 안 노예 찬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는 뭐 누구하고 노후를 보낼 거냐는 얘기로 알아듣고 그렇게. 아, 예. 예.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예.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잘했지. 야 정말. 예. 이게 움직이십니다. 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저 이혜훈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하고 유승민 의원님 두 분을 놓고 남편 안 됩니다. 저희가 딱 막아놨어요. 예. 남편 안 됩니다. 이혜훈에게 노회찬 유승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노승민 역시 정치이십니다.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네. 빠져나갈 때는 기재드립니다. 기재.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지? 끼가 미꾸라지 네. 끼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남사친, 여사친인 만큼 또 서로 비슷한 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래, 예, 예.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공통점 키워드는요. 네, 천철 살인. 아이고 여기 천철 사전 지전 앞에서. 아이 무슨 살인 어깨를 떠난 게 어디 있어. 근데 그 토론회 같은 데 나가실 때 준비를 좀 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좀 써먹을 말을 갖다가 만들어서 준비하고 하지 않냐 하는데. 네네. 그 일부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그걸 하게 되면 네. 생방송 토론이기 때문에 아. 부자연스럽죠. 예, 그 말을 써먹을 때를 기다리다가 다른 토론 맥락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마음을 비우고 머리도 맞아요. 비우고 뭐. 준비를 하기가 어려운 게요. 생방송이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네. 해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고 저는 경제학한 사람이라 가성비를 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시간 썼는데 가성비가 꽝이라서 안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토론회 딱 갔는데 저분이 나왔다. 아 이거 내가 토론회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뭐 토론을 이기고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재밌게 가서 얘기하고 온다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저도 뭐 상대가 누구냐를 별로 따지진 않고요. 네네. 다만 이제 명단을 봤을 때 이제 이혜원 의원들에서는 제가 굉장히 이제 무조건 나가죠. 아 제가 밥이구나.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호흡이 맞고 아, 토론이 잘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선호도가 있는 거죠. 이혜원 의원님은 저도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있으면 좀 긴장하기도 하는 분도 아, 있죠. 사실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생떼를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마구제비로 우기는 그런 분들은 좀 난감해요. 토론도 재미도 없고. 네네네. 네. 저, 누구라고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겠죠. 아, 뭐, 아실 겁니다. 홍준표 의원님. 제가 그 긴장하는 분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분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오늘은 좀 점잖게 그냥 합시다. 네. 그 서로 이제 이렇게 너무 날카롭게 찌르지 말고. 사전에 그렇게 했어요? 군장할 때. 군장할 그런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네.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굉장히 조심합니다. 긴장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의혹을 저희가 좀 뽑아봤습니다. 현재 네. 우리 저, 먼저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냉면집 주인이 대장균에게, 우리도 대장균에게 속았다고 한다. 모당에서 최근에 선거 와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속았다, 당에서. 국민의당이 군인들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예.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걔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제.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많으면 팔지 말아야 될 책임이 냉면집 주인한테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기자회견 했을 때 네. 우리가 더 큰 잘못이 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폈다. 이래 해서 아마 나는 많은 분들이 이해도 하고 좀 동정도 하고 그럼 당도 당했구나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완전 대장균 당도 공명이 되니까 대장균은 말이 없고 어떻게 그런 얘기예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죠? 아, 그러니까 촌철살인이죠. 근데 특히 이제 또 좋은 네네. 거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듣는 이 생활의 예, 예, 예. 얘기를 예, 예. 갖고 하시니까 네네.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죠. 아, 그렇죠. 그,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제 이혜원 대표님의 어록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어록이 없을 텐데. 예, 예. 아니, 뭐. 예. 첩, 뭐, 첩,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첩 발언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비뚤어진 여성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발언 하시는 분,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성을 첩, 첩, 이런 인식으로. 네. 그런 분류법을 거기다 들이댑니까? 보수의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가정의 가치,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면 이거 완전 가정 파괴범이에요. 아, 그래요? 자, 이제 공통점 키워드 다시 또 한번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네. 뭔지. 자, 네. 친박. 어? 친박의 공통점인가요? 네, 친박. 저도 아니고 우리 너 사람인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자 우리 이혜원 의원님은 2007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대변인으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유세도 적극적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박근혜, 박근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비박계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뭐 탈박이다, 뭐 홀박이다. 멀박이다, 쪽박이다 이런 별명이 많이 붙었습니다. 2007년에 이제 박근혜 후보를 돕게 된 거는 네네. 당시에 다른 후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네네. 다 아시는 분인가. 뭐 정가 16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공직자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후보에 대한 건 배제하고 남는 후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네. 여성 대통령을 네네. 만드는 아하. 여성들이 좀 지위가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열심히 도왔는데 그 돕는 과정에서 저의 예상과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그때부터는 사실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 저 네가 남매라는 별명도 있는데 그 별명이 무슨 뜻입니까? 아, 내가 남매요? 내가 남매. 이게 이제 2007년에 네. 제가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을 하면서 네. 유승민 의원도 그때 당시 저희 그렇죠. 캠프에 같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이명박 후보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에 많이 시달렸어요. 네네. 도곡동 땅에서부터 BBK 고사하고 뭐 그 의혹에 대해서 맨날 이런 의혹이 있으니 진실을 밝혀라, 답을 해라. 맨날 그런 기자회견을 저하고 유승민 후보만 거의 1년 가까이 네네. 주구장창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네가티브 하는 남배다. 그래서 내가 남배다. 네가 남매가 아니고 네가티브. 네가티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매. 근데 저 이 의원님은 제가 뭐 공통점에 친박 하면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만 노회찬 의원님은 왜 친박입니까? 아 저는 친박이라기보다 제가 진박 선언을 했어요. 진짜 친박은 나다. 왜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공약집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 아, 맞아요. 예, 예. 거기 보니까 네네. 진짜 좋은 게 많아요. 특히 경제민주화가 예. 해가지고.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예, 좋은 말은 예. 다 써놨어요. 예. 근데 안 지켜지고 나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 아. 나야말로 진정한 진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고 했지만 안 지키는 바람에 약속을 바꾸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걸 내가 바로 잡겠다.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예. 공공기관의 네네. 비정규직을 갖다 없애는 걸 지금 하고 정부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진박이에요. 진박이에요. 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신 예. 공약, 공약. 그거를 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진박이 좀 많아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아 흑수저 정당이다. 야 정말 불우이시네요. 예 대선에서 그 이제 득표율이 좀 조조해가지고 저희 둘이 비슷했어요.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비록 이제 표는 못 드리지만 응원한다. 예. 뭐 이런 얘기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아니 장사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뭐 물건은 못 사지만 네. 장사 잘 되세요. 일단 선배님 어머니가 말은 말씀은 고맙지만 네. 저는 대통령 선거처럼 표가 한 장일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네. 내년에 그 저 6월달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네. 국민 1인당 표가 8장씩 가요. 그렇죠. 1인당 네. 8표인가 뭐 8표, 예. 8표가기 때문에 예. 다 나누지 말고요. 바른당. 정의당. 그 정도만 나누면 예, 되죠. 예, 예. 그동안 뭐 찍어온 당이 있다면 거기도 조금 주더라도. 예, 예. 예. 찍어온 당 더하기 우리 두 당. 네, 정의당이었습니다. 아, 그게 바른정당이었는데. 바른정당이었습니다. 그와 함께입니다. 그래. KBS는 국민의 수신료. 모든 방송이 제작되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저 노회차 의원님께서 네. 흑수저 정치인 선배 아닙니까? 네, 좀 이렇게 좀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저는 뭐 흑수저라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네네. 어찌 보면은 예, 예. 더 중요한 건 뭔가면 수저의 재질이 아니라 아, 그 수저가 네. 무엇을 뜯느냐라는 거죠. 예. 썩은 물을 뜯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과 법률을 갖다가 뜨는 수저라면은 그것은 흙이든 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무엇을 뜨냐는. 그보다 아니, 더 보배롭죠. 네. 수저는 뭐, 네. 뭐 어떤 수저든 재질이 중요하다. 네. 재질이 중요하다. 네. 아니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뜨내느냐. 네. 네. 뭐를 뜨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세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내비받침에서 남사친 여사친 특집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저 예원님께서 우리 노회찬 의원님을 칭찬해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어디서 저런 기지가 번떡이다. 정말 존경스럽고요. 아, 그건 제가 뒤에 봤어요. 초등학교. 태극산 정기. 태극산 정기를 이어받았는데. 저는 진짜 보건소만 무료 접종이 되고 예방 접종 아이들에게 일반 병원 가면 안 되는 시절을 때 저는 아이를 키웠거든요. 사실 보건소는 구청에만 있기 때문에 버스 한 세 번 갈아타야 되는 데들이 많아요. 가기 어렵잖아요. 바로 집 앞에 있는 소아과 어느 병원을 가든지 네네.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무료 예방 접종을 해주는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엄마들한테 무지하게 엄청난 혜택 주고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제대로 아실란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내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는데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아 제가 이 저기 효자손입니다. 아이고 발언들을 예, 제대로. 예. 예. 그러면 우리 좀 이혜원님을 좀 칭찬해 주신다고 어떤 점이 좀. 네, 예, 의원님은 사실은 굉장히 정책 활동, 입법 활동에서 자랑할 게 많은 분인데, 아이고, 그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릴 때가, 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은행에 다 이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거든요. 금융정보원 같은 데서. 네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누가 돈 빼돌렸다. 그 의혹만 가지고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에다가 계좌를 갖다 틀 때에는 국내에 다 일단 계좌와 그 계좌번호와 자기 이름을 갖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우리 정부가 필요할 때에 한해서 그것을 해당 해외 은행에다가 이제 열어볼 수 있게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법을 바로 예은 의원이 아유, 감사합니다.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네. 여당 의원으로서 그걸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어요? 뭐 당에서 쫓겨날 건다고 몇 년을 아주 그냥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진짜 네, 네 누구 편이고 네. 정부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당내 지도부들도 계속 압력 넣고 청와대도 그때 그걸 무산시키려고 많이 그러긴 했었죠. 생기고 나니까 다행인 거는 조세피난처나 이런 데 돈 빼돌리고 했던 네네. 사람들 명단이 나왔을 때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 이 법으로 다들 처벌이 됐습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두 분 합당하시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정당을 잃고 계신데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저희는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 두 튼튼한 날개로 날아야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날아오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수 대통령의 실패로 보수 날개가 꺾어졌습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중심으로 보수가 재건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내일 선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국회 구성이 완전 바뀔 것이다. 요즘에 그 여론조사 보면은 뭐 정의당이 3등 할 때가 많습니다. 예, 3등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바램을 정치로 녹여내는 데 있어서 건강한 정당 정치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장시간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저 박순천 하백님께서 두 분을 이제 어떤 시선으로 보고 만평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그리시나 보네요. 매일매일 그리니까. 일간지에다가. 먼저 노회찬 의원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첼로, 예전에 첼로를 첼로. 오! 아름다운 첼로에 선율과 같은 감동적인 정치를 기대합니다. 아이고, 영광. 첼로 키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꼭 연지를 찍어주시네요. 오빠, 호빵맨. 아, 굉장히 아주 따뜻하셔가지고. 예. 따뜻한 인상을 표현하네요. 저는 안 따뜻하다고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 아. 등산복. 예. 야. 일단 뭐 등산 중에 예. 힘든 길이겠지만, 예. 신념을. 가지시고 진짜 보수를 향한 어머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예. 진짜 보수는 되는데 요거는 가다 보면 진짜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돌아갑니다. 예. 저렇게 뭔 일이라는 뜻이에요. 지나가면서 예. 이제 한번 정의당 배울 거 배우고 예. 아, 뭐 괜찮은 그냥 예. 그쪽에 정의당이 있어도 예. 아니 저 눈이 아주 이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눈을 이렇게 땡그랗게 이쁘게 예. 그려주셔가지고 100% 이상 마음에 듭니다. 제 여사친 잘 그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책 예. 제목은 예. 의원님 뭐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책 제목은 굳세어라 흑수저. 굳세어라 흑수저? 이게 저기 심상정 후보가 저 유승민 후보한테 굳세어라 유승민 한 거거든요. 아... TV 토론에서. 네. 네. 오늘 저 진보와 보수가 요즘 또 협치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합체가 두 분이 묶게 노래 하나 이렇게 좀. 아, 뭐 부른 것만 편지할게. 큰일 났네. 땅을 걷어라. 땅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번 또 느껴보자 강물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요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난 산에서 태양만 비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인이 있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져야 대한민국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을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존재? 예. 예, 저에게 이해훈이란 보수 희망이다. 진보가 잘 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보수가 옆에 있어야 돼요. 가짜 보수 말고 진짜 보수. 자, 인간의 체온을 가진 보수.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의 희망, 이해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주면 주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두 분이 또 함께 한 장 좀 찍어야죠. 망사친 여성. 예장동에 자리 잡은 서울 여자들. 아이구나. 많이 창피해, 오빠? 제가 이제 CN블루의 민혁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철이랑 해야지. 이게 연예인이야, 회계사야. 그만해, 진짜. 누가 보면 53년생인데. 큰 줄 알았어, 큰일 날뻔했어, 진짜. 왜 한복 입고 오라고 그러지? 아버지가 향을 싫어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김준희입니다. 이번 주 밀착 데이트의 주인공은요, 통통 튀는 여자. 놓치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가죠. 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공중파 TV로 입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반갑게 인사해야지. 예. 나 너 기다렸어. 내가 데뷔한 이후로 KBS 로비에 제일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아. 형. 어려워요, 혹시? 근근히. 내가 형 어려워하죠. 아, 그래? 그렇게 괴롭히는데 안 어려울까? 뭘 봐야 괴롭히지. 오늘 냄비 마신 덕분에 이렇게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하게 됐는데, 제발 어디 이렇게 방송할 때 뭐뭐 하는지를 얘기 좀 해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네. 연애가 중계. 연애가 잠깐 나오니까 잘 놓치기 쉽고. 영화 소개하는 거 짧게 나와. 아, 그렇죠. 네. 또. 아, 지금 동엽이형 때문에. 동물농장. 네. 한 프로그램당 기본적으로 거의 20년, 15년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형님. 얘기 좀 해줘. 몇 년 몇 년이에요? 형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떨리고 새롭고. 지금 송은이 씨 오기 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맞아, 야, 왜 왔다, 왔다, 누나 왔다. 어서 와. 아, 누나. 웃기다. 죄송합니다. 웃기다. 죄송합니다. 어서 와. 예장동에 자리 잡은 서울 여자들. 학장이 대빵이라. 많이 창피해, 오빠? 아니, 다리 다쳤다면서. 아, 나 조금 다쳤는데. 그래도 오빠한테 큰 절 할 정도는 돼요. 얼마 전에 결혼해서 그런지 절 잘하네. 가수 결혼한 거. 네. 근데 어차피 가상 결혼인데. 네. 네.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어차피 가상인데 좀 평상시에 마음에 있거나.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런 이제 가상 결혼이지만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CN블루의 민혁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거 같아요, 오빠가 보기에는? 영철이랑 해야지. 상상은 다 해봤구나. 그래도. 그래, 잘 해보잖아. 아. 오늘 되게 예쁘게 입고 나왔다. 형 존중하는 최상의 지금 드레스업. 이거 본인 옷? 그럼요, 형. 방송할 때만 입는 옷이에요. 아, 진짜? 아니, 처음 본 것 같아갖고. 그럼. 김생민 씨 옷은 웬만하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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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진짜 처음 뭐 입어준 뭐 대학교 때 입었던 바지였는데. 아, 시끄러워요. 지난주 연애가 준 게 입었던 거. 근데 고의 걸어놨다, 형 옷한테. 아니, 김생민 씨가 인물이 좋아서. 사실은 옷 이쁘게 입으면 인물도 훨씬 더 잘 살고 그러는데, 송은이 씨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보이시한 느낌에, 진짜 멀리서 언뜻 보면 남자 후배인 줄 알고 막 이랬던 이미지인데, 나는 가끔 요즘 이렇게 TV 볼 때마다 은희가 이렇게 꾸미고, 더 예뻐지고, 막 화장도 이렇게 신경 쓰고, 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어. 시간이. 왜 저걸 40 넘어서 저. 이제 철이 들었나.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뻐지는 사람이 송은이밖에 없죠. 20살 뭐, 때 너무 안 꾸며가지고. 너무 시간이 늦게 가지고.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하기엔 늦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너무 이뻐서 보고. 약간 늦바람 난 느낌으로.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몰랐어. 몰랐는데 은희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김생민. 난리가 났어. 김생민의 영수증을
팟캐스트 런칭을 하게 됐는데 한 코너 이름이 영수증이야? 영수증이야. 근데 김진의 영수증? 어, 김진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지, 쉽게 말하면. 한 달 만에 코미디 부문 1위. 일단 여러분들이 한 달 지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비행기 표값을 따로 냈는데도 일본에서 네. 216만 4천 원을 썼다는 거는 많이 썼네요. 저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 이분 정도라면 166만 원을 매달 저축하면 6개월에 1천만 원이 됩니다. 이게 연예인이야, 회계사야. 우리 회계사 문을 해주시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그걸 왜 하고 있냐. 긴 시간을 형한테 짧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 네. 김생민 씨의 그 경제적인 어떤 또 지식은 정말 그 전문가 거의 뭐 아, 거의 전문가죠 뭐. 실제로 나도 뭔가 이렇게 살 때 생민한테 야, 생민아 뭐 했더니 누나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수익을 많이 받고. 맞아 맞아. 주변에 반포에 네. 뭐 샀었잖아. 네. 네. 그 하여튼 주위 뭐 동료들 나에 대해서 서부... 조사 좀 했나 봐. 그래? 살짝 설렐 뻔했어? 아니 일단은 대박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 어디 제가 추천하는 식당 네. 식당을 먼저 가요. 어디 가시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네. 여기 오십시오. 아 여기? 네. 근데 약간... 지금 주차장으로 안 가고 일로 가는 게 일로 가야 정문인데. 아 가보자. 아 진짜 배고프다. 배가 너무 고파. 나 지금 맛있는데요? 9시 먹고 지금 하나도 안 먹고 나 지금 내일 모레 공연이라 지금 리허설 하다 오고 샤 진짜? 아 생민아 잘 먹을게 왜? 아, 생민이가 사는 밥을 다 진짜 오랜만이지 아니, 처음 아니야 처음 난 처음 야 난생 처음 저 사과드릴게요. 어부지리 로고도. 근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생민이 뿐만이 아니라 은희도 그렇고 동생들이 사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형은 아 형이 그러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스타가 돼서 밥을 뭔가 근데 지금 좀 먹으면 안 형 아직 숟가락 안 들었는데. 2017년이야 형. 말도 안 되고 애가 둘이야. 2017년에 네가 형이냐?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 먹고 젊은 분들이 여기 시청층이 많은데 진짜 완전 형 옛날 사람 소리 들어. 내가 뮤지컬 아리랑을 하니까 시댁을 하니까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아니 그것까지 포장해서. 어 그럼. 와 진짜. 나는 이제 자세하게 보지 마. 근데 실제로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어때 사람들이 그 영수증 그 쓰는 소비 습관들이? 월급이 220만 원인데 110만 원짜리 월세. 옥상인데 뷰가 너무 좋고 이런 잔디 같은 게 깔려 있는 집에 너무 살고 싶어요. 월급의 반을 월세로 쓰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 온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입이 돼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스튜피! 내가 이랬어. 근데 그날서부터 불이 붙어갖고 여기까지 온 거야. 생민이가 이제 그래서 여자분이 뭐 자기는 머리에 얼마를 쓰고 머리를 긴 머리로 길를까요? 이제 긴 머리 길게 되면 뭐 파마를 해야 그때 되고 그때 60만 원이었어. 어. 근데 내가 또 화가 난 거야. 머리에 60만 원 머리에 염색하고 트리트먼트하고 뭐 해도 60만 원 들었어요. 생민이가 뭐랬냐면 머리는 묶어라. 60만 원 stupid. 그 내가 묶은 머리 I like it.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간단하게 올바른 소비에는 I like it. 바보 같은 소비에는 스튜피드. 그러니까 생민이 그, 기준으로. 그분들이 인정을 해 자기의 그 바보 같았던 그 순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민이가 고마워하고. 완전 후기도 많이 와. 아니야 그건 누나 생각이고. 왜 많이 와 바보야. 네가 안 봐서 그렇지. 시간이 좀 더 지나. 얘는 왜냐면은 인터넷을 안 해. 와이파이가 돼서 그만 하니까 잘 몰라. 팬카페가 생겼는데 가입을 안 해. 와이파이가 된 데서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생민이가 제일 내가 공감했던 건 노동 is very important. 두 번째로 내가 되게 좋았던 건 얘기해요. 간단한 아, 생미가 영어 쓴 걸 되게 좋아해. 아니야 형 얘기해 줄게 또. 얘가 살 초등. 뭘 영어 쓴 걸? 진짜 야 옛날에 저 대학로에서 술 먹고 걸어가는데 얘 맨날 내 옆에 와서 뮤지컬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 그 최고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대 이제 못 쓰니까 막 형들이서 술만 먹으면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방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그 멜로디라는 데 가서 말까 I don't know love someone. 내가 자신 있게 보니까 자기가 너무 웃긴가 봐. 봐봐.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확신을 갖고 보면 주위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그걸 지적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아, 형 내 얘기 해줄까? 옛날 뭐였지? 1200cc 차를 탔잖아. 그래서 형 완전 최정상 막 중국 가고 그럴 때 검은 색깔로 해서 긴 파이브를 샀단 말이야. 세단 그 당시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비싸서 CD를 빼고 테이프만 있고 오토매틱을 스틱으로 바꿨어요. 스틱으로 바꿨는데 형 중국에서 뭐 돌아왔다. 형 밥 한번 사줄게. 그래서 갔어. 갑자기 한 10분 전에 거기 주택 보이지? 주택 옆에 담벼락에 세워. 너 발렛 맡기지 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형. 나 검은색 세단으로 바꿨다고. 옛날 그 차 아니라고. 나 부끄럽지 않다고. 그러니까 알아. 근데 너 스틱이라며. 그러니까 동엽이한테 들었어. 야 부끄러워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차를 워낙 깨끗이 닦았기 때문에 이게 안 부끄러워. 그래서 형을 태웠어. 아 근데 그때는 약간 나도 그랬던 게 이게 너무 빼니까 뒷자리가 오토가 아니야. 근데 안 지우고 유리무늬 이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안 지우고 거기서 이걸로 판토마임으로 괜찮아 생민아 난 자동처럼 창문을 내릴 수 있어. 계속 창문을 신동엽하고 둘이 조금씩 승민이가 차를 바꿨다라는 사건이 굉장히 우리 화제가 됐지. 화제가 됐지. 내가 믿질 않았어. 내가 승민이가 그 차를? 현존하는 우리나라 그 모델 중에 제일 싸대. 그러니까 옵션이 하나도 없어. 껍데기만 있는 거야. 껍데기만. 오늘 낮에 하루 종일 리허설 하다가 나도 이제 와서 식사를 못 하기도 했는데 또 반갑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서 먹으니까. 그리고 메뉴가 동치미, 뭐 계란찜, 다 좀 건강해 보이는. 오빠 밥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누나한테는 내가 솔직히 수 번도 넘게 얘기했지만 형의 공연 준비하는 모습과 자세를 많이 높게 평가했지. 그때만 동생이 평가해도 돼? 너 그건 아니야. 나 유행어? 날 좀 평가하지 마. 아니 맛있네. 자 근데 이제 생민이 덕분에 이렇게 또 맛있는 밥도 먹게 되고 하는데 추억이 떠오르세요. 그 경제관념에 대한 본인의 그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 계기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봐. 그런 게 궁금해요 형? 나는 그냥 아니 방송이잖아요. 저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92년도부터 10년 지나면 2002년도 열심히 도와주고 형도 막 일자리도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못 유명해졌으니까 또 면목이 없잖아요. 그럼 뭐 유재석 선배 유명해지고 뭐 형은 그 전에 워낙에 유명해지고 뭐 같이 있던 개그맨들 다 하나씩 두 명씩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저축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한 거야 내가. 나무는 죽어서 뭘 남기냐? 나무는 그 나무 자체의 숭고함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에는 이 가리에는 아 오늘은 우리가 논개 아줌마를 만나러 온 거야. 너는 개 보고도 아줌마라 그랬니? 게릴라 네이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인기죠. 아이유와 돌아오라 시작의 별 동방신 연예가중계 김생민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많이 떨리네요. 연예가중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예가중계 14년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그때 내가 나 처음으로 내가 방송을 보다가 울었어. 시상식 보다가 처음이었어. 그래갖고 내가 그때 생민이가 맨날 그 연예가중계에서 똑같이 입고 나오는 패딩 잠바가 하나 있거든. 검정색. 근데 그걸 순간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근데 생민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어떤 그 마음 표현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올해 생일이었나? 빨간 봉투에다가 편지를 썼더라고. 그래서, 이거 생민이 웬 편지지? 해봤더니 되게 구구절절 이렇게 뭐 누나와 함께한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네요. 앞으로의 시간들도 같이 함께 뚜벅뚜벅 잘 걸어갑시다 이러길래 나는 생각도 안 했어. 버리려고 봤더니 봉투가 열려서 봤는데 돈이 들어있더라고. 오. 이게 저스트 편지인 줄 알았는데. 누님 두 손으로 채워. 아니 진짜. 이거 말이라고 그만해 진짜. 누가 보면
53년생. 어, 아, 큰 줄 알았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한복, 왜 한복 입고라고 그러지? 어, 그랬어? 너의 저축의 끝은 뭐니? 우리 집에 관혼상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쓰기는 쓰거든요. 쓰기는 야, 쓰잖아요. 단 오랜만이다. 말이랑 한다고 뭐라 그러던데? 우리 작품에서도 그 단어를 하잖아. 관혼상자. 쓸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막 악착 같은 사람들은요. 형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안 써요.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모든 언론은 0.01%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혹시 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단순한 적금을 꼭 들어야만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20만 원이나 15만 원의 적금을 자동이체로 들고 자기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은 이건 이제 자동이체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 이거 누나 슈퍼 울트라. 울트라. 맥시멈 풀 옵션인가 보다. 야 여기 등받이. 뭐가 막 움직여. 어 움직여. 어머 이게 왜 이래? 마사지 기능. 오 마사지 기능 있나 봐 차에. 오. 생민이가 그렇게 타고 싶어했던 오토매틱 차를. 시끄러운데 얘. 그래. 그래. 맞아 그거야. 1. 형, 이렇게 예술... 어두운데 우리 찍는 게 의미가 있어요? 뭐? 너무 깜깜한 것 같은데. 어, 이게 있어야 우리가 나와. 송태 든 일이야? 너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 납품 의식들. 죽음의 웃음 포인트, 어? 뭐 그런 걸 수 있지만 차태현이랑 라디오 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 라디오 게스트의 룰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나와도 DJ가 아니면 5만 원이야. 그치 그치 그치. 그간에는 내가 형을 매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갔는데 형은 나를 꽂아준 거라고 생각한 거지. 형 나한테 형 사랑한다고요. 내가 매주 여기 온다고 형 보고 싶어서. 세금 뛰면 한 4만 8천 원 받는다고요. 이렇게 내가 들이 된 거야 술 먹고. 형이 알았다 이러면 되는 걸. 너! 형이 2천 원 줄게. 5만 원 채워줄게. 안 그랬더니 하나 웃겨가지고 오빠가 군대 갔을 때 내가 오빠가 내 사진 가져가서 큰 도움을 줬지. 아, 난 저거였지. 너 보여주고 이제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 내 뒤에 뒤에라고 얘다. 내가 가장 친한 애가 얘다. 얘가 제일 예쁜 애다. 예전에 대한 환상을 확 접었지. 어, 너 오빠랑 빌라 데이트 해본 적 있니? 있지. 그 주말 드라마 할 때 너무 추워 진짜 이렇게. 아 소희 참 감사합니다. 요즘 큰 거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역시 그냥 안 넘어가죠. 아니 내가 애를 키우니까 지금 주말 드라마를 못 보겠는 거야. 근데 형은 정말 눈치는 전 세계 1등이잖아. 생민이 자식 카메라에서 살짝 꺼지면 귓속말로 네가 봐야 질문을 하지. 고개 숙이고 있었지 뭐 형 말이 맞으니까. 은희가 가자고 하는 이 추억의 이 단골 맛집. 이 집은 어떤 집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다 만족했고 내 친구가 하는 집이야. 나의 고등학교 동창. 메뉴는? 감자탕. 아, 내가 어저께 심지어 통화를 했거든? 그랬더니, 야, 은희야, 내일 우리 집 촬영 온대. 들뜬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 야, 잘해. 그냥 그랬어. 어, 그 정도구나. 소문이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소문이? 은희가 나한테, 아니야. 그래서 벌써 기침을 할 수 나 괜찮아? 어때? 이 바지가 안 보여서 너무 야한가? 근데 왜 평일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스케줄 맞춰서 하는 거지? 들어온다고 알려줘요? 회장님! 네.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세민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회장님. 아, 이거세요? 다시. 괜찮아, 괜찮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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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 김세민 씨 너무 반가워요. 좀 전에 얘기하는 거랑 톤이 완전 달라졌어. 카메라 들어오니까.
그럼 제일 자주 오는 연예인 누군지? 뭐 당연히 송은이고. 내 이름 얘기했어, 내 이름 얘기했어. 그리고 이제 김숙 씨, 조동혁 씨, 김수용 씨, 권율 씨, 심영탁 씨. 심영탁 씨. 예. 여기 은근히 많이 들어오시네. 방금 언급한 신분 중에 네네. 한 분이 이곳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야, 은희야. 내일 우리 집 촬영 온대. 그래야 잘해. 그냥. 김숙 씨? 아, 김숙 씨. 은희가 오는 건 전혀 진짜 모르고. 김숙 씨라고 이름을 한번 크게 외쳐줘 보세요. 김숙 씨! 숙이야! 숙아! 어떡해! 야! 나는 스타 맘치면 초대될 정도로 급이 안 되냐? 아니, 어제 통화했는데 네가 얘기를 안 했잖아. 당연히 안 해야지. 숙아야, 내가 이럴 것 같아. 은희가 너무 웃겼어. 가식적이야, 아주. 저기 사장님. 네. 저기 감자탕 좀 주시면 안 돼요? 네. 드릴게요. 아, 목소리 좀 하던 대로 해야겠어요. 갑자기 여기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사장님 인상이. 네. 유머도 좋아하실 것 같고 진짜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은이랑 네. 어릴 때부터의 그 친했다는 그 호흡이 이렇게 느껴져요 벌써. 네. 앉아도 될까요?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셔야 돼요. 두 분이랑 너무 비슷해. 테라스 처음 뵀잖아. 근데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아, 그래? 저희가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네. 앞에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니네 남자니 여자니? 생긴 거는 굉장히 그런 느낌. 맞아, 맞아, 맞아. 광물 맞으면 오히려 개운한데. 형 완벽해요, 형 표현. 완전 공감. 날 평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표현할게. 고기가 아리랑 진짜 부드럽네. 고기가 맛있지. 아니, 그리고 뼈에 붙은 고기 느낌이 아니라 네. 진짜 웬만한 그 갈비. 정말 정말. 갈비 시켰을 때 나오는 네, 그러니까 그런. 감자탕집에서 제일 섭섭할 때가 이제 고기가 좀 약간 네, 서운할 때. 서운할 때. 모양새가, 그렇지. 네. 솔직히 얘기해서 등뼈는 그 수입산과 국내산을 반반씩 저희는 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써놨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내산은 살이 별로 없는데 국물이 맛있어요. 근데 국내산만 쓰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진짜 정직하시고 이 동네에서 왜 반장님이신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은희가 몇 분을 소개를 했는데 따로 또 다른 분 모시고 오기도 하고 하면 예, 그럼 정말 오죠. 맛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진짜. 뭐 신학윤 씨도 그쵸? 오고 막. 아이고 사장님. 신학윤 씨도 왔어요? 정말 반듯하시군요. 대부분의 사장님은 그냥 거짓말로 여기 더 인기 끄게 하려고 해. 신학윤 씨 왔죠. 근데 갑자기 신학윤 씨가 누가 왔대요? 자기가 자기 집에 찬물을 끼얹으니까. 왔었대요? 아, 내 기억이 잘못됐구나. 지금 안재영 씨와 스타데이트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남자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외쳐주셔야 돼요. 안재욱, 신하균, 누굴 좋아할 것인가? 하나, 둘, 셋! 신하균. 맛있는 음식을 다룰 줄 아는 사장님들은 거짓말을 안 해. 그리고 저번에 왜 송유진 씨가 한번 참깨 매운탕 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그치? 형 자주 오실 거죠? 난 먹어. 아니, 뒤끝 장렬이신가요? 신하균 씨랑 같이 올 거예요. 임기응변은 최고인 것 같아, 임기응변. 아,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빠가 너무 깊은 슬픔에 잠기셔가지고 이제 조문을 하고 술자리에서 뭐 태연이랑 같이 이렇게 술자리를 막 하다가 다시 가기 전에 한 번 더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약주를 많이 드셨어. 형이? 초에다가 향을 이렇게 붙이잖아. 오빠가 약간 이렇게 잘 못 맞추더라고. 그래서 정신 이렇게 다시 차려야 되니 또 이게 손이 안 맞으니까 이게 불이 안 붙는 거야. 안 붙으니까 뭐라 그러지 않아? 나한테? 아버지가 향을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은희가 이제 오빠 여기 와줘서 너무 고마워하는 눈빛보다는 미선이 누나가 나를 이렇게 보는 눈빛이 뭐가 됐나 그래. 나를 이런 걱정스러운 눈빛을 나한테 더 보내더라고. 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 와중에도 나 견뎌낼 수 있어요 막 이랬던 것 같아. 어우,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혀를 깨물었어. 오! 나 이런 면이 너무 좋아. 근데 이 면발이 벌써 이렇게 보기에도 되게 성공하게 쫀득쫀득한 반죽 그 느낌이. 나 이런 면이 너무 좋아. 전해지. 진짜 맛있다. 손만 나면 본인 음식을 본인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간 같이 이렇게 잠깐 지금 우리 와갖고 얘기한 지 한 시간 가까이 되는데 아까부터 계속 같이 찍었던 분 같아요. 일행 같아. 일행.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맛도 공유를 하고 네. 사장님의 어떤 그 친화력도 느껴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단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게 웃겨. 이게 이런 게 웃겨. 뭐 국수 사리 드실래요? 재우 오빠도? 아니 맛있네. 나는 근데 솔직히 진짜 배가 부르면 난 진짜 어지러워. 여기 어지러워? 아니 어지러워. 어 맛있어. 스탠바이 큐. 자,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여기 볶아 먹는 볶음밥. 저도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네. 왔으니까 맛보고 가야 돼. 그럼요. 왔으니까. 그럼요. 볶음밥 기다리다 땀을 이렇게 흘려버려. 너무 주제돼서. 볶음밥 나왔습니다. 볶음밥은 향이 벌써. 뭐가 동글동글한 건 뭐예요, 누나? 날치알이요. 오. 날치알 들어있어요. 여기에. 터져요. 아 진짜요? 네. 고급지죠. 예, 나 진짜 우리 고급지지. 정말 땅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맛집에 대한 그 별점을 줘. 카메라를 보고. 네. 승민이는 카메라 단독이 없었나 지금까지? 볶음밥 보고 얘기해. 뭐라도 봐야지. 4.9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식가가 아니거든요. 최고 점수를 드립니다. 끝났으면 내려놔. 끝났으면 내려놔. 엄밀하게 하려네. 아우, 저는 뭐 사실 여기 도초에 제 사진이 걸려있어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야, 요 밑에 쪽에다 삭제하겠습니다. 누나도 사인 뭐 20년 넘게 안 바뀌어요. 그럼요. 사인 한 25년 만에 처음 보네요. 생민 사인 처음 봐. 아니 얘가 어디 가서 계산을 하냐. 뭐 누가 해달라고 그래. 야. 들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